지금 머릿속에는 유성호 감독 이제 내일 모레죠. 그렇죠. 예, 금요일에 있을 중국전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남은 경기가 일본이 태국전 남겨놓고 있고 중국이 대만전 남겨놓고 있는데 뭐 전력적인 지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 분명히 승리를 거둘 것이고 일본도 승리 거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순위에 거의 뭐 확정적으로 결정이 섰다라도 과언이 아닌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한국 팀은 어느 정도 컨실을 조절하면서 중국전을 대비한 뭐 그런 전술 또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인도도 또 외국인 감독이에요. 스페인 출신이고요. 이름이 긴데요. 총 그 플레임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르시아 알바레즈입니다. 예. 하비에르 알바레즈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도도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또 아무래도 그 인도에서는 농구가 이제 비인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제목들은 좋은데 이제 기량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그 인구의 비중을 봤을 때 한국팀 참 농구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대만전에는 코트에 나서지 않았던 이명희 선수 오늘 또 스타팅 라인에 합류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전에서 우리는 앞선에서는 이경호 선수의 몫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그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전을 상대해서 가장 크게 빛을 발해야 될 게 속공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 기동력이 트랜지션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양 팀의 그룹 A조 조별에서 마지막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외곽에서 던지는데요. 네. 정확하네요. 이경훈의 3포인트. 자, 3차전에서 태국전 이후에 상당히 선수들이 무리 올랐죠. 네. 또다시 공 잡았고요. 미들레인 주서 들어가지 않았고 이경훈 옆으로 줬고요. 사이드 깨끗합니다. 네. 자, 박해진. 오늘도 계속해서 풀코트 프레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를 상대로 해서 인도가 힘겨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준결승전을 앞두고 선수들한테 적응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골 밑으로 내줬습니다. 골 밑에 오른손 성공합니다. 6번의 스테피 닉스. 이 닉슨 선수가 190이 조금 안 되는 상대 장신이고요.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곽주영. 네, 저것이 이제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박종우 선수 봐요. 그렇죠. 김다미 리바운드. 이경훈이 다시 잡았고요. 이명희 치고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꽂습니다. 네. 이명희 2점. 오늘 스타트로 이명희 선수가 나온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준결승전에서는 아마 이명희 선수를 스타트로 기용할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대만전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약간 안 풀릴 때 박수현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큰 대회일수록 또 강자하고 맞붙을수록 노련한 선수의 영향력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룹 A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량 면에서는 한 수가 아니라 한 두세 수 정도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박해진의 3포인트. 대만전에서도 그랬지만 박해진 선수의 외곽 슛이 또 중국전에 살아줘야 되죠. 예. 대만전에서 3점 슛이 우리나라가 13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그 선수들이 체크를 해보고 또 컨디션 골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일단 뭐 중국전에 가게 되면 아마 선수들이 정신무장이나 이런 것도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7번 파울 드라이의 3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명희 원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은 인도로 갑니다. 한국 팀이 중국과 준결승전에 맞붙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들슛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돼야지만 좀 더 그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곽 네, 외곽 3점 슛은 아무래도 그 장신자들한테 밀려가지고 공략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국 팀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센터가 없는 농구라는 것이 외곽의 찬스를 만드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들슛 찬스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만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선 펼쳐오면서 2점 슛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했었던 우리나라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직접 성공합니다. 김단비. 우리 선수들 뭐 아주 고르게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로 세컨샷을 살리는 진아 스카리아입니다. 이 득점. 그러니까 물론 그 인도가 그 기량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신장 크기 때문에 일단 중국 팀이라고 생각하고 경기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박정 스크린 반대로 돌아던 박혜진 다시 한번 곽주영. 저 지점에서 곽정 선수가 슛이 좀 터져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흐름에 있어서 다를 텐데요. 그렇죠. 그 제가 그 자꾸 믿을 수술 말씀드리는 것은 곽주영 선수라든지 양지 선수는 아마 그 중국의 센터들이 그 맞기 때문에 외곽으로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페네트레이션 이런 찬스들이 많이 나오시겠는데요. 에. 패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펄 드라이. 자, 앞선에서 이 가드를 보는 선수입니다. 번거리 그대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이경은. 빠르게 들어갑니다. 찬스 열렸죠. 박혜진의 장점이라면은 역시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관계없이 항상 슛이 좋다는 그렇죠? 건데요. 블럭 막혔고요. 이경은 앞으로 찔러줍니다. 박주영. 네, 이제 하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경훈 선수가 이제 아울렛 패스를 좀 길게 해줬는데 이경훈 선수가 이제 뭐 드리블 하다가 속공해서 드리블 속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수비들이 백코스를 빨리 하기 때문에 2대1 차스 이런 차스를 많이 못 만들거든요. 네. 지금처럼 그 패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차스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어렵게 지금 네, 코트 넘어가는 다시 볼 뺏겼고요. 네. 네, 가볍게 성공합니다. 이경훈. 우리 선수들 지금 1쿼터 들어서 스타팅 라인업 5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득점에 가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경훈 선수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드리블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선수 자꾸 기다린단 말이죠. 네,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요. 일본과 중국은 태국과 대만전을 상대를 하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만전도 그렇고 오늘 그 인도전도 그렇고 이제 유상호 감독이 풀코트 프레스 트랩 수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안 됐을 때 상당히 그 문제점을 아마 유상호 감독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것도 준비할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수비를 잘했다는 것은 마지막 리바운드까지 잡는 게 이제 끝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결국은 중국 팀이 이제 장신자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뚫렸을 때에 슛을 시도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얼마만큼 박스를 정확히 해서 리바운드를 잡아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네. 막 그런 것까지 이제 훈련을 오늘 인도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 더블팀 들어가는 것까지는 대만전에서도 보니까 잘해요. 근데 네. 그다음에 패스 나갈 때 그 길목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게. 네, 그만큼 그 수비 로테이션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저런 장면인데요. 네. 지금도 1초 한 0.5초 남겨놓고 공격 코트 넘어왔습니다. 네. 먼 거리 던져보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스아웃에서 리바운드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네. 더블팀 수비가 굉장히 위협적인 합니다만은 자기 매치를 자꾸 놓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리바운드를 뺏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단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압박 수비가 뚫리게 되면은 정말 쉽게 뚫릴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노마크도 줄 수가 있고요. 이명이 원드리블 위에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공격 코트로 넘어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인도고요. 옆으로 빼줬고요. 우측 사이드 이경훈의 파울.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왔습니다만은 저렇게 더블팀이 뚫리게 되면은 수비 둘에 공격자가 세 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지금은 그 이경훈 선수가 백코트하면서 파울을 범하는 장면인데. 나머지 두 선수가 그 볼 잡은 선수를 일단 체크를 볼사이 쪽에 체크를 해주고 그 다 뒷선에서 이제 개투라는 그런 그 수비 패턴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앞서간 건 있지만 인도에게는 또 지금 1쿼터에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거의 5분 남았는데 11점을 내줬습니다. 16대 11. 티핑! 박혜진. 근데 지금 같은 공격 패턴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자, 더블 클러치로 올라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역시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네. 성공합니다. 김단비. 김단비가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왼손으로 성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2점 성공률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 저렇게 그 게임을 걷어봤수록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또 뺏겼어요. 자, 노마크 찬스죠. 다시 한번 김단비가 또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저 더블팀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카운트. 더블팀에서 가장 가까운 그 공격자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네. 스카리아 좌중간이고요. 다시 한번 정면 마이샤 반대편으로 내줬고 우측 사이드에서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스아웃 하면서 이명희가 잘 잡아냈고요. 앞쪽으로 그렇죠. 이경은 빠르게 김단비 또 치고 들어가면서 이번엔 파울만 만들어냈습니다. 위성호 감독이 선수들에게 뭔가 또 속공할 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나요? 지금 오늘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요. 오늘은 드리블보다는 패스 위주로 지금 속공을 펼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2-1 찬스 내지는 3-2 찬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과는 뭐 지금 기량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은 네. 당연히 우리가 또 수비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인도처럼 뚫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공격이나 수비는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김담이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1쿼터에만 지금 8점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 자, 인도에서 33번에 라자가나 파티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뺏겼죠. 골민 노마크. 오늘 2점 그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또 뺏겼어요. 네. 내줬고요. 박해진 또 안 들어가지 않네요. 곽주영 좋아하는 거리 성공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박주영 선수에게 좀 사기 좀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찬스를 좀 만들어서 예. 자신감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다음 중국전에서 박주영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그런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박주영 선수의 미들 쪽 중거리 수비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편에서 분명히 또 중국의 수비가 나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또 찬스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 박주영 선수가 빅맨을 끌고 나와서 미들에서 성공시키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중국이 장신이지만 골밑이 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좀 빠른 선수들이 좀 골밑을 그 배스켓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찬스를 만드는 그러다면 또 외곽 3점 찬스가 날 거고요. 인도가 지금 초반에 턴오버 6개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커딘 들어왔죠. 아, 안 들어가네요. 하지만 리바운드 각경이 잘 잡아줬고요. 이명희 마무리합니다. 네. 사실 이명희 선수한테 기대하는 건 저 미들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분명히 노련함으로써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경훈의 파울인데요. 이경훈 선수가 1쿼터에만 세 번째 파울입니다. 파울 관리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네. 좋네요. 파울 드라이. 외곽 슛이 좀 있는 선수예요. 3점 하나 포함해서 5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1쿼터에 얼마 남지 않았고요. 30-13 앞서는 대한민국의 공격. 페인트존 득점이 역시 우리가 많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아, 박주영의 네. 연속 득점. 그러니까 빨리 박주영 선수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해주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뺏겼고요. 김단비 마무리. 한국팀이 공격을 워낙 빨리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도 팀에게도 실점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 다시 뒤로 흘렀는데요. 곽주영이 따냈습니다. 김단비, 박해진, 다시 한번 곽주영. 똑같은 거리. 네, 좋아요. 그러니까 곽정이 한 번 터지면은 네. 무섭거든요. 선수가 왜 내가 슛이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외곽 드라이가 정면을 내줬고요.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뺏기네요. 파울 드라이. 자, 뒷선에서 김단비 뺏으려고 했었지만 손맞고 터치아웃. 자, 참고로 일본전에서는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면서 실점을 많이 했고 2차전 중국전에서는
수비의 로테이션이 안 되면서 그 장신재한테 골밑을 많이 허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그 네 게임을 통해서 그 아마 유성 감독이 다 선수들에게 아마 이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24초 공격 시간 타임 오버되면서 공격권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1쿼터만 지금 36점 득점하고 있고요. 1쿼터 남은 시간은 40초. 이용훈이 시간 보면서 천천히 공격을 합니다. 선수들 움직임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자, 곽준과 이명희가 앞으로 나와 있고, 자 이제 공격 시간 10초. 스크린에서 외곽슛 같은데요. 그렇죠. 네, 찬스예요. 먼 거리 3포인트로 가지 않았지만 이경훈 다시 한번 골밑으로. 하지만 파울입니다. 곽준이 골밑으로 갈 때 13번이죠. 지나 스카리아의 첫 번째 파울. 슛 동작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저 긍정적인 것은 한국 팀들이 이제 게임을 거듭할수록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뭐 자유투도 초반에는 한국 팀이 안 좋았지만 갈수록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네. 오늘 곽주영 선수가 완전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곽주영 10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초 남았고요. 아마 인도의 이번 공격으로 1쿼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넘어왔습니다. 파울 드라이 다시 한번 마이샤가 내줬고요. 오우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전혀 예상을 못하는 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8대 13, 25점 차가 났습니다. 하지만 뭐 점수 차이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의미는 없죠. 예. 대한민국과 인도의 경기 잠시 후에 저희는 2쿼터 있고 홍아란도 나왔고요. 대거 멤버 교체가 있네요. 그렇죠. 아 박지수 나왔네요. 네. 그리고 양지도 나왔고요.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파울 드라이. 저런 슛은 지금 알고도 속겠는데요. 네. 예. 김규희. 그러니까 이제 앞선에서 김규희와 홍아란인데요. 먼 거리 강화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펼치고 있는 인도. 뺏겼고요. 강화정. 자, 그렇죠. 패스, 빠르게 나갑니다. 패스 나가야죠. 그대로 올려놓은. 아. 자, 지금 조금 아쉬운 김규희의 슛이 나왔고요. 홍하나가 김규희가 더블팀 들어가는데요. 정면에서 받았고요. 바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지금 그래도 가끔 뺏기는데요. 저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바스몬 패스 준다는 것이 다시 잡았고요. 먼 거리 우측 사이드 3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렸죠. 김규희의 3포인트 링 맞고 나왔고요. 박지수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좀 이런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저 포스트업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요. 네. 네. 그대로도 네. 성공합니다. 박지수의 첫 득점. 지금 같은 대회에 참가해서 경험을 살려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국제대회를 이제 자주 나가다 보면은 선수 눈이 뜨게 되거든요. 열렸죠. 이번에 똑같은 자리인데요. 네. 성공합니다. 김규희. 대한민국 1쿼터에 3점 2개 나왔고 2쿼터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블럭 막혔어요. 자, 또 빠르게 가겠죠. 양지가 앞쪽으로 밀어주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네. 양지 선수가 힘이 너무 좋아요. 뭐 매 경기 상당히 꾸준히 많이 해주고 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는 선수죠. 웬만한 힘 가진 그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WKBL 선수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열심히 묵묵히 뛰는 선수 중에 땀 흘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면 예. 양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앞선에서는 마이샤 선수가 리딩을 맡고 있는데요. 아, 마지막에 지금 지타 손에 맞지 않았다고 판정이 됐나요? 계속되는 인도의 공격. 그래도 그 게임 시작 전에 몸 풀고 나오는 1쿼터 뛰는 선수라고 1쿼터에 벤치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몸이 아직까지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라장하나 파티 성공합니다. 오늘 라장하나 파티의 첫 번째 득점 43대 15가 됐습니다. 박지수, 김규희. 아, 라인 크로스인데요. 턴오버 하나 나왔습니다. 캐링 더 볼을 선언하네요. 드리블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공이 네. 손바닥 완전히 위로 올라왔다는 그렇죠? 얘기죠. 수바스몬 다시 한번 라자가라 파티 다시 한번 수바스몬 우측 사이드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인도인 것 같은데요. 강하장이 또 빠르게 치고 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박지수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네. 네. 박수 디바운드 그대로 던져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살려냅니다. 김규희 다시 한번 박지수 1대1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빼줬고 찬스 났죠. 안 들어가네요. 이제 박지수 선수를 하는 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거든요. 빠세카 네, 아무래도 그 수비한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그 패스, 아울렛 패스 그 빼는 건 상당히 좋거든요. 밖으로 빼는 거는. 그런 점, 1대1이나 그런 능력, 자세, 이런 것 기본기를 좀 더 두텁게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선수로 발전하겠네요. 박지 선수가 이제 1m 95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0대 후반, 190대 선수들이 잘 뛰는 선수들이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예. 블록 막히고 다시 나왔어요. 박지수 던지지 않고 홍하라는 게 빼줬고요. 지우드라는 강하정 뺏겼습니다. 라다 크리시만 다시 한번 볼 돌리고 있고요. 마이샤와 옆쪽으로 쏟습니다. 라장하나 파티 그를 던지는데요. 3포인트 정확합니다. 제일 작은 선수가 제일 한국의 큰 박지수 선수 앞에서 슛을 던지는데요. 마이샤의 오늘 첫 득점 3점포였습니다. 45대 18. 정면 정확하네요. 네. 박지수. 박지수. 그렇죠. 뺏겼어요. 아, 지금은 좀 정확한 연결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홍하라니 볼 따냈습니다. 양지가 좋고요. 김규희. 반대편. 골 밑. 자, 지금은 한국 팀이 뭐 턴오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볼 가진 사람이 드릴보다는 패스 위주의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패스워크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수비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 체력적으로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중국전에서 이런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3점슛 성공시켰던 마이샤의 턴오버가 나왔고요. 인도팀은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면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홍아란 강하정 자 박지수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나온 양지희 홍아란 치고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내줬고요. 공격 시간 얼마 없는데요. 홍아란 성공합니다. 네, 홍아란 오늘 본인의 첫 득점. 지금도 볼 놓칠 뻔했어요. 마이샤 수바스몬 시간이 이제 2초 남은 상황에서 짧았습니다. 아 지금 타치아웃이지만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볼이 되겠죠. 아 지금
아, 지금 자치아웃으로 연결이 됐네. 지금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자치아웃이 됐나요? 지금 공이 날아가서 지금 에어볼이 나왔는데 그 위에 떠 있는 상황에서 부조가 올렸었단 말이에요. 공격 시간 부조가요. 정면 길었고요. 김유기가 정면 박지수에게 박지수 그대로 쏩니다. 정확합니다. 이래서 경기를 많이 뛴다는 얘기가 지금 그 박지수 선수가 오늘 경기하는 거 보면 자신감 있지 않아? 자신감이 괜히 있어 보이죠? 네. 네. 일단 그 박상진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좀 더 포수 쪽에서 포스터블 몸싸움을 좀 하는 거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턴오버 나왔고요. 양지희 기다리고 있다 잡아서 빠르게 공격 김규희 빼줬고요. 강하정의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대편에서 홍화란이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컷인 강하정 다시 한번 해줬고요. 홍화란 이번에 성공합니다. 전 선수가 아주 태국과 뭐 인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다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뺏겼어요. 홍화란 본인이 직접 성공합니다. 홍하란의 연속 득점. 점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56대 18. 자, 지금 뭔가요? 아, 테크니컬 파워를 주는데요. 아, 지금 인도 감독 하비르 알바레즈, 가르시 알바레즈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볼 우리가 뺏는 상황에서 파울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 지금 테크니컬 파울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잘 뛰었네요. 네. 일단 볼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슛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많이 들어가죠. 공격권은 다시 대한민국. 김규희, 정민의 박지수 열어줬고요. 아직 공격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양지희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포스트업을 박지수 선수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양지희 선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몸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요령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요령을 터득하기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박지수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예. 성소년 대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웨이트가 없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인기 있는 메이저 종목 스포츠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 하는 뭐 트레이너라든가 매니저들이 따라붙어서 관리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볼을 뺏으려던 양지희의 파울. 과거의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해가지고 성인 무대 뛰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선수는 아무래도 기본기가 그래도 좀 탄탄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파울 드라이. 볼 뺏겼습니다. 노바크 타스는 아겠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슛을 대충 그냥 던지다 보니까 저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데요. 홍하란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파울 드라이가 내줬고요. 지타 볼밑 내줬고 성공하는 6번이죠. 스테피 닉슨. 양지 치고 들어가다가 터치했고요. 좋아요. 네. 반대편 봤어요. 홍화란 내줬고요. 다시 한번 양지희 1대1 강하정 박지수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보죠. 돌아서면서 오른손 성공합니다. 저것이 한 스텝만 조금만 안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좀 그 멀었죠. 네. 뒤로 나오면서 던진 그렇죠. 것과 안으로 들어가면 던진 것, 요 차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텝과 또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있겠죠. 농구의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이 네. 포인트 김규희. 지금 계속해서 뭐 인도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박지수 선수가 인사이드 쪽에서 득점을 하거나 계속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위가 지연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곽 찬스가 저렇게 오프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타가 잡아서 공격 코트 넘어왔고요. 골밑에서 오른손으로 얹어놨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하정이 치고 나옵니다. 이 쿼터도 은희 선수들은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갈 것 네. 같아요. 강하정의 3포인트 정면 깨끗하게 꽂힙니다. 갈수록 강하정 선수가 완전히 슈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중국전의 승리를 거둬야 될 텐데 위기 상황이라든가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한두 점차 승부에서 저런 강하정 선수의 3점 포화는 상당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점 프로테지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3점씩 그나마 지금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팀이 버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안 되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 자, 그대로 이 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점차가 좀 상당히 크게 났어요. 자, 1, 2쿼터 5명의 선수를 모두 다 교체를 하면서 경기를 펼친 위성우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67대 20, 무려 57점 차로 인도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에서 뵙겠습니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적응하는 북극여우의 비밀을 풀었다. 마운티아 벨리타 다운 자켓. 자연의 생존 기술이 마운티아의 기술이 되다. 산이 만든 아웃도어 마운티아. 오늘 점심은 짜왕이다. 먹어보면 즐거워. 방콕 아저씨도 싱글벙글. 방콕 아저씨도 싱글벙글. 언제 어디서나 농심 짜왕. 지금 헤이 요 내가 그린 가그린은 스트롱 가그린이고 내가 그린 가그린은 알코올 제로 가그린이고 내가 그린 가그린은 치석 케어 가그린이다. 충치부터 치석 잇몸까지 당신에게 딱 맞춘 뉴 가그린. 5 디젤 엔진 오일의 80%는 베이스 오일, 제크는 저급 베이스 오일을 쓰지 않았다. 베이스 오일. 그래서 마지막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외곽에 던지는데요. 정확하네요. 골밑으로 내줬습니다. 골밑에 오른손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룹 A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량면에서는 한 수가 아니라 한 두세 수 정도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경은 앞으로 찔러줍니다. 박주영. 네, 이제 하나 들어가네요. 2대1 차스에 이런 차스를 많이 못 만들거든요. 네. 지금처럼 그 패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차스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어렵게 지금 코트 넘어가는 다시 볼 뺏겼고요. 네, 가볍게 성공합니다. 이경은 1초, 한 0.5초 남겨놓고 공격 코트 넘어왔습니다. 먼 거리 던져보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스아웃에서 리바운드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네. 더블 틈 시비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합니다만은 키핀! 박혜진. 자, 더블 클러치로 올라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역시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네. 성공합니다. 김단비. 김단비가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왼손으로 성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2점 성공률이 상당히 좋네요. 오, 네. 좋네요. 파울 드라이. 약간 내줬고요. 오우,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전혀 예상을 못하는 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8대 13, 25점 차가 났습니다. 후에 2쿼터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선수 교체가 조금 있어요. 7반에 강하정 선수도 보이고 8반에 김규희 선수도 보이고 홍하란도 나왔고요. 대거 멤버 교체가 있네요. 그렇죠. 아, 박지수 나왔네요. 네. 라장하나 파티 성공합니다. 오늘 라장하나 파티의 첫 번째 득점 43대 15가 됐습니다. 박지수 김규희 아, 라인 크로스인데요. 턴오버 하나 나왔습니다. 캐링더 아, 볼을 선언하네요. 드리블하는 네. 과정에서 그렇죠. 공이 네. 손바닥 완전히 위로 올라왔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박지수 선수를 하는 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 바세카 네, 아무래도 그 수비한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죠. 저런 뭐 인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다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뺏겼어요. 홍하란 본인이 직접 성공한다. 홍하란의 연속 득점 그렇고요. 아직 공격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양지희. 양지희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포스트업을 박지수 선수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하정. 박지수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보죠. 돌아서면서 오른손 성공합니다. 네, 스텝과 또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있겠죠. 농구의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이포인트. 네. 김규희. 이 쿼터도 은희 선수는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갈 것 네. 같아요. 강하정의 3포인트 정면 네.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 그대로 이 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점차가 좀 상당히 크게 났어요. 자, 1, 2쿼터 5명의 선수를 모두 다 교체를 하면서 경기를 펼친 위성우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67대 20 무려 57점 차로 인도에게 앞서가고 태국전이나 인도전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선수들이 그만큼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1, 2쿼터에만 67점을 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 뭐 득점력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이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쿼터 때 뛰었던 멤버들이 거의 다 또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맞네요. 우리 선수는 지금 배혜윤 선수 그리고 김정훈 선수 빼고 모두 다 출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박희진 리바운드 뺏겼네요. 오, 지금 수비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뺏기고 있어요. 박해진에게 준다는 것이 패스미스. 다시 한번 공격 인도. 닉슨. 닉슨 막혔어요. 곽주영에게. 공격권 대한민국. 박해진 열렸죠. 이명희의 3포인트 길었습니다. 머리 상당히 높이 올라갔는데요. 네. 스카리아 뛰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진아 스카리아 오늘 6점째. 정면으로 다시 한번 빼줬고요. 이명희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박해진 볼 다시 지금처럼 저렇게 볼을 볼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패스 플레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뱅크샷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다시 한번 공격권은 인도. 자, 지금 1분 한 50여 초가 넘었는데 우리 선수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3쿼터고요. 스카리아 정면. 스바스몬. 자, 패스 내줬고요. 돌아섰습니다. 골밑. 네.
여기서 파울입니다. 김단비. 지금 같은 경우도 조금 그 더블팀이라든지 이런 가려면 한 템포 좀 빠르게 한 발도 앞으로 나갔으면은 지금 공격자가 피벗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는 안 줄 텐데요. 자, 위성하게 잡혔다는 게 좋은데요. 네. 네. 지금 먼저 내일 그 모레가 이제 중요성이기 때문에 한 채 또 루즈함을 또 안 보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존스컵에 나와 나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여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일본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워낙 뭐 지금 필리핀이나 특히나 그렇죠. NBA 스타 출신 선수들이 지금 합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동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예상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도 선수들 많은 점차로 지금 끌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코트에서 표정만은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테피 닉슨 첫 번째 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아시아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훈련량은 아마 한국팀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네. 일본 여자팀이 그렇게 중저 이렇게 발전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국내 지도자들이 그 일본에 가서 말이죠. 그렇죠. 훈련 예. 시간을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일본 팀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농구 예. 접목이 많이 됐어요. 일본 농구와 일본 여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3포인트 네. 이번에도 조금 짧았고요. 3쿼터 아직 득점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또 압박 수비가 가해지는데요. 이경은 자 더블팀 갔어요. 자 지금은 에이스카니죠. 예. 하프라인을 못 지나갔기 때문에 8초 안에 그렇죠. 공격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이 됐고요. 공격권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유성호 감독이 작전 타임 부르고 나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는 안 하고 무언의 압박을 좀 주고 난 다음에 또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곽정현 오늘 곽정현 선수 좋네요. 곽정의 슛으로 3쿼터가 출발되는 대한민국 또다시 수비 강하게 나갑니다. 자 지금도 잘못하면 또 바이올레이션 또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 안 맞았어요. 맞지 않았죠. 예, 공격권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오늘 경기 끝나게 되면은 중국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루 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이런 수비가 계속 오래 가려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루라는 휴식 기간이 상당히 달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성우 감독 성격을 봐서는 하루 쉰다 그래서 쉬게 놔둘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훈련도 시킬 텐데 문제는 역시 중국전에서는 저희가 그 정상적인 매치업으로는 상당히 그 경기를 승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으로서는 네. 상당히 불리한 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명의 선수만 가지고 경기를 치르다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뭐 체력전을 펼쳐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오늘 또 1쿼터와 2쿼터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위성우 감독이고요. 자, 두 개 중 하나 성공 김담비 현재까지 11점 올리고 있습니다. 더블팀 바로 들어왔어요. 어렵게 넘어왔는데요. 드라이 또다시 더블팀 맡겼고요. 밑으로 빼준다는 것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박희진. 김담비 그대로 쏘는데요. 돌아나왔습니다. 지금도 뺏겼어요. 박주영. 이경은. 먼 거리 석점. 정확합니다. 네. 역시 작전 타임의 위력이 크죠. 크게 뭐 얘기하진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성 감독이요. 그만큼 농구가 이게 선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 선수보다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되고, 예, 더 열심히 뛰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농구란 것이 심장이 위에 있는 팀이 유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심장이 작은 팀은 그만큼 장신자보다는 한 발을 더 뛰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있는 팀이 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는 게 또 농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수기 의원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일본보다도 중국이 우리가 수비만 잘 된다면은 충분히 더 해볼만 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외곽 적중률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일본보다는 중국이 좀 떨어진다고 하실 때 네. 이제 일본은 공격도 계속 수비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격의 어려움이 있는 한국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는 지금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모레의 그 준비의 승전은 그래도 아마 최상의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운동 호수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 더군다나 프로스포츠의 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간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영광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도 뺏겼어요. 김담비, 박해진에게 내줬고요. 골밑 이명희 기다리고 있다가 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부터 넘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도예요. 지금 한국팀이 좋은 것은 미스샷이 났거나 바로 거기서 그 풀코트 매트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인도로서는 상당히 넘어오기 쉽지가 않죠. 3포인트! 18번에 마이샤. 73대 26. 열렸죠. 박해진 우측 사이드 정확합니다. 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박해진 선수가 잘 컨디션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준결승전의 비장의 무기로 충분히 쓸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3점 슛을 터뜨렸던 마이샤 닉슨이 스크린 걸어줬고요. 공격 시간이 이제 3초 남았습니다. 튀어나온 발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희가 치고 들어가는데요. 박해진 들어오는 커팅 좋아요. 김남비 네. 마무리. 다시 한번 사이드 쪽으로 막혔습니다. 네, 반칙이죠. 김남비에게 파울 주네요. 심판도 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뭐 크게 지금 이제 분명히 왼쪽 팔, 오른쪽 팔을 쳤다고 지금 네, 판정을 한 것 같은데요. 심한 건 아니었는데요. 또 다시 뺏겼어요. 이명희 노마크죠? 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또 뺏겼죠? 이명희 찬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전에도 이명희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역시 지금 대표팀에서는 가장 더 먼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이민서 선수나 박정은 선수나 변현아 선수가 했던 역할들, 뭐 김준 선수도 있었지만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위성 감독이 뭐 상대 팀이 나와서 그 스카우팅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홀코트 프레스, 트랩 수비 내지는 원투 원만 소음 프레스를 지금 계속해서 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제가 보기도 물론 인도 팀이 약체라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수비 자체가 좀 위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중국이 어저께 일본에 패하면서 우리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될 거라는 것은 지금 뭐 중국 선수들과 감독도 알고 있을 텐데 네. 역시 수비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직접 또 맞닥뜨리는 것과 그냥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선 1, 2차전 일본과 중국전에서 유성 감독이 100% 그 안 한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예선전에서 저런 수비 시스템을 가지고 갔다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사실 뭐 다시 그 준결승전에서 하기가 성공시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그 1, 2차전에서는 아마 저런 수비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번엔 또 다시 김담비 선수의 파울이 적이 됐습니다. 김담비 세 번째 파울. 이제 중국전에서 저 프레스를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신자들은 볼 컨트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의 가드 선수만 잘 찾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시 앞선에 있는 뭐 이경훈 선수를 필두로 해서 박해진이라든가 김단비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경훈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지만요. 김단비 선수 리바운드 잡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거리에서 들어가겠죠? 돌아 나오네요. 아하. 마이샤. 마이샤가 앞선에서 리딩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수비들을 뚫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골미 오랜만에 패스 들어갔고요. 오른손 훅슛. 수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김단비의 파울. 김단비 파울 트러블에 들어가네요. 뭐 한국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뭐 센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그 외곽 플레이 위주라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수비 하나 비장의 무게 있으면 오히려 중국팀에게 턴오버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 외곽 3점슛은 좋은 선수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네. 의외로 승부가 쉽게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3-27 엔드라인 돌파 박해진 괜찮으니까 다시 나옵니다. 김단비 친구들 한번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단비 또 장기 중에 하나였는데 자 공격코 또 걸리겠는데요. 예 야, 걸렸죠. 8초 걸렸어요. 네. 8초 안에 공격권 넘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양팀이 수비를 계속해서 성공시키다 보니까 앞선에서 붙는 그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이제 정신력이나 또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게 뚫린다고 봤을 때에 그 수비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이제 그다음 그 2선의 수비의 움직임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명희 먼 거리에서 김단비 3포인트 정말 정확하게 꽂힙니다. 예. 자 지금은 또 이제 네, 더블 드리블 됐죠. 사실 저렇게 트랩 수비를 하게 되면 각 그 코너 쪽을 그 공격자가 가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트랩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인도 선수들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네요. 김단비 돌아서면서 뱅크샷 아, 좋아요. 김단비 연속 득점. 우리 김단비 선수, 박해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에 비하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지만 1대1로 저렇게 터내줄 가능한 선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장단점이 다 있죠. 네. 아, 키 큰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만큼 끌고 안에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만 못 따라올 확률이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제나스카리의 오랜만에 또 득점이 나오면서 오늘 8점째. 곽주영 오랜만에 던지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성호 감독이 1쿼터, 3쿼터, 2쿼터, 4쿼터를 그대로 5명의 선수를 쭉 전체 교체만 해서 그대로 가는 전략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던질 것 같은데요. 왜 저렇게 던진 슛이 오늘 3점슛 마이샤가 두 개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인도가 지금까지 3점슛 12개 던져서 3개에 성공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20개 던져서 8개 성공. 이명희 김단비. 아, 김단비 선수가 좋네요. 지금 같은 뭐 동작은 상당히 너무 좋습니다. 예. 보기도 좋고 슛도 정확하고요. 김단비 선수는 1쿼터, 3쿼터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모두 다 1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 있어요. 드라이. 스카리아가 스크린 걸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손은 마이샤. 마이샤의 슛폼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도 분명히 정확도가 있는 선수 같네요. 그렇죠? 예. 3점슛 3개 터뜨렸습니다. 이경리 내줬고요. 곽주영 이번에 왼쪽 사이드 정확하네요. 곽주영 14점째. 3쿼터 이제 10초 남았고요. 이성호 감독이 곽주영 선수에게 마음 놓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지시한 것 같죠. 골밑에 들어갔는데요. 자, 우리 볼인데요. 하지만 3쿼터 1초 남았어요. 92대 자, 32가 됐나요? 네. 예. 자, 점수는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룹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아주 선전을 하면서 잘 싸운 경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하루를 쉬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준결승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점수는 92대 32. 자, 60점 차인 가운데 4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타가 다시 나와줬고요. 네. 똑같은 멤버구성이죠. 스카리아 골밑 성공하네요. 네. 스카리아가 인도 선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오늘 안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일본전에서 마지막에 발목을 약간 삐끗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만전에서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네. 예. 추가 자유투가 성공하는 진아 스카리아. 일단은 뭐 중국과의 대전을 앞두고 김정은 선수가 좀 있어줘야지 인사이드 좀 파고들어가는 그런 공격도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겠죠. 박지수. 양지가 내줬고요. 강하정 우중간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도 잘 잡아내는 홍아란. 박지수 돌아서면서 정확합니다. 네. 뒤에서 홍원아 선수가 앞으로 나가는 양포를 보지 못했고요. 3포인트네요. 오, 정확하네요. 파울 드라이. 77번의 파울 드라이. 그리고 18번의 마이샤 선수가 외곽 슛이 있네요. 참 오늘 인도전에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볼이 상당히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강하죠. 짧았어요. 앞쪽으로 크게 패스했고요. 골밑 가볍게 열렸습니다. 스카리아 오늘 인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94대 40. 강하죠. 정민의 홍아란. 김규희 돌아 나옵니다. 박지수에게 넣어줬고요. 반대편 열어줬고요. 강하정 사이드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샤 바운드 해줬고요. 드라이 드라이 치고 들어가는데요. 턴오버. 공격권은 대한민국. 치고 들어가다 양재에게 빼줬고요. 정면에서 박지수. 박지수 선수가 좋네요. 공격부터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스카리아 넘어졌는데요. 그래도 볼 살려내는 인도. 마이샤 정면. 양지 선수가 앞에 붙어있어요. 조금 짧았습니다. 강하정 리바운드. 열렸죠. 김규희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양지희.
양지 선수가 오늘 득점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네. 패스 위주로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홍아란의 3점이 터졌습니다. 99-40. 네, 반칙이죠. 강하정 선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가 낀 가운데에서 지금 트랩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작은 선수만 5명 가지고 하는 것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박지수 선수 움직임이 작은 선수보다 좀 느리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트랩 디펜스의 강점을 꼬집자면은 5명이 전체적으로 다 그 움직여줘야지만 그 성공할 수 있는 수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박지수 선수가 조금 더 스피드를 더 올려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비도 선수 구성에 따라서 그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인도나 태국에 비해서 중국은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라장안의 파티를 수비하던 박지수 선수의 파울. 지타 다시 한번 마이샤 마이샤가 볼을 좀 많이 끄는데요 3초나 맞고요 3초 남은 상황에서 볼 외곽 선수에게 준다는 것은 지금 자수들 연습을 했을까요? 네. 어렵게 공격이 펼쳐지고 있는 인도입니다 빠르게 넘어 대한민국 외곽 강하정 던지지 않았고요 정면에 나와서 볼 잡고 있는 홍아란 반대로 열어줬습니다 김규희 볼 밑으로 양지희 강하정 열렸죠 노마크예요 길어졌고요 하지만 공격이 봐도 잡아내는 김규희 박지수 반대편 길게 봤고요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네. 하지만 여기서 파울 나왔나요? 지금 박지 선수가 포스트에 들어가서 포스트업 내지는 피딩 능력 전체적으로 그 시야가 그 센터 치고는 굉장히 그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볼을 밖으로 빼주는 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잘 지금 빼주고 있거든요 자세히 네. 봐서 김규희 첫 번째 투 정확합니다 오늘 코트에 나온 1, 3코트, 2, 4코트로 나눠서 5명의 선수들끼리 나왔는데 모두 다 전원 득점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중에 모두 성공하는 김규희. 김규희도 10점째. 우리 선수들은 코트에 나온 10명 선수 중에서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 선수는 득점에 욕심을 내지는 내는 그렇죠.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일단 뭐 양지 선수는 중요한 시점에서의 득점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계 승전 가면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스카리아 다시 한번 지타에게 홍아란인데요. 홍아란 첫 번째 파울입니다. 그래도 한국팀이 1차전, 2차전보다는 그 게임이 거듭될수록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준결승전에서는 더 좋은 컨디션, 또 더 좋은 움직임으로 또 경기에 임할 것 같은데 예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강하정이 가로채기 성공했고요. 홍아란에 나와서 볼 받아줬습니다. 공격 코트 넘어왔고 빠르게 박지수 볼 밑. 아, 지금서 공 쳤네요. 박지수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블팀. 마이샤 끌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뺏기나요? 공 살려내는 박지수. 아웃 남바죠? 가볍게 올려놓는 강하정 일단 박지수 선수가 풀코트 프레스에 그 가담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앞선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예. 따라가는데 약간 좀 역부족이긴 한데요
지금도 골 밑으로 들어갔으면 노마크였는데. 그렇죠. 양지의 파울이 적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지겠네요. 대한민국은 팀 파울에 들어갔고요. 첫 번째 투 성공하는 라자가나 파티. 자, 이제 두 개 모두 성공합니다. 오늘 4점 올려주고 있는 라자가나 파티. 호환한 가장 나왔고요. 네, 좋아요. 계속해서 백 그린 이후에 그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지 한번 더 돌아야죠. 네, 찬스예요. 세이프 포인트 돌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지의 리바운드 박지수에게 줬고요. 박지수가 네. 슛은 상당히 참 좋습니다. 일단 본 스핀력이 좋고 저거 이제 그 슛을 던질 때 손가락을 위주로 해서 던지게 되면 스핀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국내 대회에서는 출전하는 대회마다 뭐 점수 어마어마하게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잘 넣어줬네요. 네. 아, 마장하나 파티의 A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강하정. 3포인트죠.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한국팀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하죠. 그렇죠. 네. 박지수. 자진 들어가는 홍하라를 본다는 것이 실책이라고 말았습니다. 골 줄 곳이 다행히 넘어왔습니다. 마이샤. 스카리아. 어렵게 살려냈는데요. 인도 공격 시간 아직 남아 있고요. 페인트 점 포인트가 50대 18이네요. 네. 20차 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들어가면서 공격권은 대한민국. 그래도 스코어가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도 선수들도 열심히 뛰어주네요. 그래도요. 그렇죠. 예. 네. 22번에 무라니나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3번에 스카리아를 빼줍니다. 스카리아가 지금 15점으로 인도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하정 좌측 3포인트. 네. 들어갈 때 보면 림도 안 맞아요. 대만전에서도 포물선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강하정의 3점이었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갔던 안자나 치타 수비하던 홍아란의 파울. 자, 8번에 수바스몬도 벤치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타. 하지만 다시 볼 잡았고요. 지타 들어가다가 다시 볼 뺏겼고 실책이 나왔습니다. 강하정. 빠르게 들어가는 양지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홍아란. 오중간. 양지. 박지수 나오는데요. 박지수 열렸죠. 아, 우측 사이드. 네. 지금 거리에서는 뭐 중간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당히 좋은데요. 박지수 선수도 한번 흐름 타니까 상당히 좋네요. 어? 브라리나스. 투두도 들어와 있고요. 인도도 선수를 지금 상당히 고르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 나오면서 공격권 넘어옵니다. 오늘 경기 1분 25초 남았고요.
박지수 장면을 내줬고 경기는 점점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 박지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네요. 네. 아, 잘 대줬어요. 네. 정면 양지희. 네. 좋은 패스 뒤에는 항상 그렇죠. 좋은 득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루즈볼 상황. 인도 따냈는데요. 공격 코트를 넘어질 못하죠. 자, 지금은 바이올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대로 갔네요. 예. 지금 박지수 볼 잡았을 때 뒤쪽에서 파울입니다. 무라리나스. 분명 인도 공격 때 우리가 트래블 들어갔고 더블팀 상황에서 루즈볼 상황이었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114대 44. 홍하란 이번에 우측 사이드에서 3포인트 터집니다. 홍하란 원래 3점 슛 3개째. 뒤쪽에 또 트랩 들어가서 성공했고요. 다시 한번 연속 득점 홍하란. 끝까지 수비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이요. 박지수 앞에서는 약간 좀 낮았죠. 박지수가 높습니다. 김규희 마무리. 멀리 던져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121대 44. 점차가 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자, 그것은 뭐 인도를 맞이해서 121점을 넣은 그 한국 선수들 물론 3점 포인트가 상당히 높고 네.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컨디션에 좋은 경기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룹 A조 조별 예선을 모두 다 마친 상황입니다.